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부터 재택근무와 함께 9월부터는 등교를 준비하고 있고 이유는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백신 접종 인센티브와 함께 9월에 개학을 준비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생활에서 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고 항체 검사까지도 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EU 같은 경우에도 여행 제한 이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과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네. 뭐 OECD가 뭐 어저께 발표한 거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도 5.8%로 네. 상승을 시키고 우리나라도 3.8%로 지금 올렸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뭐 충분 조건이 접종률의 상승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세계 평균 접종률 지금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52%, 유럽이 한 35%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백신을 못 구했는지 하여튼 2% 미만입니다. 근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대만이 방역 1위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접종률이 1.8%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권, 정권의 최대 위기까지 옵니다. 지지율이 71%가 23%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승전 이 접종이 모든 것을 지금 가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한 2, 3주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확진자 몇 명이야 이렇게들 뭐 뉴스를 보셨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 맞았지? 뭐 이런 정도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뭐 12.4% 그래서 636만 명이 지금 맞고 있어서 5월 27일자로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벗기도 하고 뭐 다들 지금 빠르게 여행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인데 미국 경제와 소비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정상화에 돌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아요? 네.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좀 뭐 더 남았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자기네들 말로는 뭐 6%대 얘기하는데 사실은 7% 가능합니다. 7% 가능하면은 진짜 뭐 20년, 30년 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 완화 조치들이 들어갔죠. 뭐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6월 1일 날 전면 재개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같은 데도 7월 1일 날 뭐 완전 코로나19 이전으로 규제 완화를 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6월 15일, 그다음에 시카고는 7월 4일. 지금 바이든이 원하는 건 7월 4일 날 파티를 한번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독립기념일 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네 70% 이상에서 집단 면역을 지금 갖고 가는 부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1일 하루에 공항 이용객 수가 150만을 돌파했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럼 네. 이거 뭐 결국은 거의 지금 뭐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갔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소비 활동의 이제 척도를 비자, 크레딧 카드를 얼만큼 쓰느냐 이제 그걸로 네. 갔는데 지금 뭐 전월 대비해서 10% 이상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17%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 거의 지금 뭐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부분들이 있고요. 인구 이동 자체도 지금 71% 이상의 숫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뭐 진짜로 전면 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심 못하죠. 지금 뭐 17,000명으로 해서 지난달보다 10분의 1로 이제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고요.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히니까 좀 부러운 뭐 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내도 뭐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최근에 좀 증가는 하고 있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얀센과 모더나 백신까지 4종일제 라인업도 구성이 되고 네.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떤가요? 10.4%, 636명. 지금요, 네. 하루에 평균 53만 명이 맞아요. 5월 27일부터 지금 나갔는데 5월 27일 날은요. 첫날이지만 65만 명이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가 1,300만 명이 지금 상반기에 맞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러면 네. 6월 달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25만 명이 맞아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능력이 어마무시한 나라거든요. 작년, 뭐 재작년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루에 그 당시에 독감 주사를 놓는데
몇 명을 놓은 것 같습니까? 하루에 209만 명 놓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들은 갖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또 얀센에 대해서 또 선호도들이 지금 높아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하여튼 접종을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지금 응답률 자체가 지난달보다 7.8% 오른 69.2%를 지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집단 면역의 베이스를 지금 형성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속도 증가와 함께 지금 한국도 6월부터 이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뭐 6월, 7월 백신 접종자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 건가요? 5인 이상 지금 이제 집단적으로 식사도 못 하시는데 네. 맞으시면 10명 이상의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이제 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이런 거 이제 할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양시설 이런 가는데 제한 구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선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고성군 같은 데는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데는 10억을 지원하겠다 등등의 지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4인 가족이 다 맞으면요. 1년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지금 비행기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100만 불짜리 지금 로또를 해서 당첨자가 나왔고요. 뉴욕 같은 데는 15억 정도의 아파트. 그다음에 그게 홍콩이죠. 그다음에 뉴욕도 같은 정도의 지금 인센티브를 해서 사실 조금 이것이 임상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꺼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단계가 7월이고 3단계까지 있습니다. 3단계는 우리나라의 70%가 10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때 3,600만이 접종을 했을 때는 3단계 인센티브로 해서 특수 지역 외에는 전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 1, 2, 3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항공권을 미리 끊어놓고 예약하는 소비자분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마스크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가 다시 컨택트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비컨택트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언컨택의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일 뚜렷한 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여성분들이 색조 화장을 안 하셨잖아요. 화장품 굉장히 지금 유력해 보이고요. 여행 업종 이렇게 보이시는데 재미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접종률에 따라서 이 상승하는 수익률이 바뀌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항공 여행 레저들은요 20% 미만일 때는 올라가지만 50% 이렇게 넘어가면요 수익률이 또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지금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부동산들은 10%에서 20% 사이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미국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데 걱정하시는데 요거를 갖다가 적용을 하시면은 진짜 재미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여러분 갖고 가시지 않겠냐 보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접종률과 수익률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와 또 신문 기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증시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종률이 높을 그런 이 비교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함께 또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팁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